휴식을 취하면서 쉬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이제 사실 휴식을 취하면서 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승우 선수는 좀 휴식을 취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취하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른 뭐 대학생들과 똑같이 취하는 대학생이고. 네. 예. 놀기도 하고,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고.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여행을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최근에. 저요? 어, 네. 강릉도 갔다 왔고요. 네. 내일 삼척? 아, 내일은 삼척. 네. 어, 강릉 삼척. 강원도 쪽을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바다도 있고. 네.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어, 근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팬들이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 아, 부산에는 지금 바다가 있거든요. 네, 부산 팬들에게 사과하고 하시죠. 시간 나와서 부산 갈 거예요. 예, 부산. 아, 그때라도 목포 팬분들이 지금. 아, 우리 목포에서 생활하지가 않으니까. 목포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어요. 아, 목포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올해, 아, 이승우 선수가, 아, 삼척군대에서 7번군도 가고 부산까지 순방하는, 예, 그 코스로 연락계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 저는 이승우 선수를 처음 만났던 게, 바로 그, 20세 월드컵 전주에서, 우리 한국에서 열렸던 전주의 개막전 경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승우 선수를 그때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그때 정말 애틀거든요. 예. 네. 그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와, 지금의 현재 국가대표, 예. 어떤 좀 마음가짐이 다른 게 있나요? 어, 마음가짐은 항상 뭐 연령별 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꾸준한 마음이고요. 뭐 바뀐 것은 뭐 이제 연령별 대표가 내일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감과 조금 더 책임감이 커진 것 같고, 네. 그런 것뿐이지 뭐 제가 마음가짐은 항상 뭐 첫 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보면 이제 세리에 2에, 예, 뛰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한번 올 시즌 다가오는 시즌의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태리에서 제가 또 세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리에 2에서 시즌을 보냈고, 또 작년에는 세리에 B에서 또 다른 경험을 했고, 이제는 또 다시 세리에 A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도 너무 기대가 되는 시즌이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몸을 잘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리고 싶고, 많이 경기에 나가서 최대한 한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기 때문에, 네. 꼭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사실 그 선수 생활을 스페인과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승우 선수는 그 두 나라 중에 그래도, 아, 나는 여기가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는 나라가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스페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서인지, 네. 축구를 할 때는 스페인 했을 때가 아마도 좋았고,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는 또 제가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서, 지금 잘 적응을 하는 단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에서 했을 때가 조금 더 재밌었고, 네. 조금 더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스페인의 생활은 아직까지 그래도, 네. 스페인 처음 적응이 되고, 그러면 스페인 음식 중에, 예, 네, 우리 그 팬분들에게 마지막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 자, 그리고 그, 전문적이지 않은, 예, 토크 진행, 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장대현 선수입니다. 예. 이게 그래도 나중에 왜냐면 우리 팬분들이 스페인 여행을 갈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이제 이승우 선수가, 여기 마치 이름을 해가지고 찾아갈지. 뭐 대박집이죠, 이제. 예. 네. 바닷가에 이렇게 잘 있는 맛집이 있는데, 네. 라 폰다라고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음식점 이름. 네? 음식점 이름이 그래요. 라 폰다. 라 폰다.
라본다. 어디라고요? 라본다. 예. 바로 이승 선수가 추천하는 스페인의 맛집은 라본다. 예. 그 집에서 좀 어떤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서 네. 뭐, 파이야 나오고. 네, 파이야. 네, 뭐, 다 나가고, 각자 자기 이렇게 레스토랑에 생선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아, 그래요? 거기 나가서 스킨도 다 나와있어요. 아, 야구기도 못 나가요? 야구기 안 먹어. 근데 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대부분. 예. 아, 아무튼, 예, 나중에 스페인 여행 가시면 이승우 선수가 추천하신 그 집,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이에요. 예, 아, 금방입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부터 월드컵 예선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자, 조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예선, 우리 아시아 예선에 2만을 가고, 그리고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승우 선수가, 꿈꾸는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3년이 남긴 했지만,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걸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게, 아시아 예선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고 모든 뭐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이제 월드컵을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제가 예를 들면 뽑힐 때도 있고 안 뽑힐 때도 있겠지만 항상 뽑힌다면 뭐 제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할 거고 팀에 도움이 되는 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승우 선수가 우리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연히 저는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응원 박수 한 번 예. 그렇죠. 당연히 이승우 선수 나가야죠. 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제가 자체 조사하니까 99.8%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승우 선수가 이제 보면은, 예전부터, 20세 때부터 보면, 이렇게 좀 헤어스타일에, 포인트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좀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보면. 좀 표현력이 턴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축구계의 안드레입니다. 다른 건 어떠냐, 이제, 뭐, 제 자신을, 공유도 좋고, 제 자신을, 아끼다 보니까. 아. 네. 뭐, 머리도 그렇고. 네. 항상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특히 표현할 수 있는, 축구선수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반지를 찾다거나, 팔찌를 찾으면 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우리 팬분들께서, 네, 자, 네. 자, 우리 팬분들께서, 요, 본인 이름 하니까 여기다 따라주셔야 돼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 예. 자, 제가 물을 잘 못하는데, 이승우 선수가 또 투자하니까 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어스. 네, 자. 확실히 스페인 분이랑 다르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수 팬분들이 보내주신 좀 질문을 예, 제가 스승없이 제가 질문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승우 선수도 예, 사실 답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예, 눈빛으로 레이저를 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우 선수도 혹시 술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술을 저희 아버지가 잘 못 드셔가지고 아예 못 드셔가지고 예. 저도 그걸 닮아서 술을 잘은 마시지 못하는데 또 뭐 놀러 가거나 뭐 예. 아니면 뭐 분위기 좋은 데 있으면 가끔 마시긴 하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뭐 거의 안 마셔. 아 거의. 네. 그럼 주량이 1년이 어느 정도입니까? 토탈. 1년. 1년. 1년 하면은 한 뭐 맥주 대 두 개 정도 먹는다. 1년. 아, 네. 때에 따라 다르죠. 제가. 기분 좋을 때 많이 마실 수 있고.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즌 나왔어요. 아, 정해진 시즌 나왔어요? 예, 그해, 그해마다 다른 분이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실 게, 인스턴트 시스템, 라면이라든지 해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냐고. 저희 소, 취소자들도 다, 같은, 뭐,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관계라 생각하시니까, 라면도 없고, 과자도 없고, 맛있는 네. 거 없고. 예. 다 즐겨먹습니다. 그, 대표팀을 보면 그 형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끝나고, 팬이 저기 주신, 그 과자 까먹고 다니는 민재형. 네, 그 형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사실. 경기 끝나자마자 보통 선수들 미우는 분이랑 물을 먹는데, 선수들, 저, 팬분이 던진 과자를 그냥 바로,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한데, 인스타 오늘 라이브, 오늘도 김민재 선수 들어오셨나요? 예, 김민재 선수 들어오면 저 내 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팬분들이 물어봐 주신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독특한 세리머니를 종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해보고 싶은 골 세리머니가 있는지. 월드컵에서. 만약에. 월드컵. 예. 네. 일단 봤으면 좋겠고, 하고 싶고, 저번에 가서 골까지 넣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뭐, 기분 좋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대표팀에서 한 골을 못 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 질문하신 분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조용히 손 들어주시고요. 예, 뒤에 전국에 경찰이 있으니까요. 경찰이 가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하지만 이승우 선수가 이제 작년에 예,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졌던 예, 아시안게임에서 엄청 멋있게 흥민영이 늘려고 했다고 피카! 흘려서 정말 통키와 불꽃 수술 성공하고 바로 간판에 이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때 저도 그 감정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네. 왜 간판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번 예, 올라간 이유 진짜 세번 할 때 네. 뭐 저는 뭐 생각하는 거 없고 그냥 뭐 순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올라가시나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좀 세리머니 이런 거 있나요? 좀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안 했던 세리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주로 아프리카 선수들과 덤블링 32번.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특이한 거, 뭐 이런 거. 아, 아직까지 생각해본 게 없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생각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 3년 뒤에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또 팬분들이 질문하신 건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까지 필드에서 넣었던 골 중에 가장 가슴 설레고 짜게 됐던 골, 기억나는 골 어떤 골인지. 네. 인도네시아에서 한 해전 대골로 동일하다. 아, 금방 말씀드렸다. 예, 그 골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그 예전 이승우 선수가 그 20세대 월드컵 코리아에서 펼쳐졌던 2017년에 그때 골을 넣고 그 되게 느낌이 이게 뭐지? 이게 제가 상처가 좀 여기 예, 안 되겠는데 제가 그 눈물이 나잖아요. 이거 이걸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스페인에서 네. 아프리카 친구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친구들이라면 네. 어렸을 때 뭐 스페인이나 그런 네. 유행하는 친구가 스페인 한국에 비해 놀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막 맨날 모여서 네. 춤도 추고 네. 같이 놀아서 그때 막 했던 게 모여서 춤을 췄는데 다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이게 느낌이 너무 예. 이게 살아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스페인에서, 네. 스페인에서 그, 이렇게 주로 친했던 친구의 그 친구들의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많았죠. 스페인 애들도 있고. 스페인 친구들. 카메론? 카메론. 아, 뭐. 예, 거기까지만 되겠습니다. 카메론 친구였네요, 이거. 예. 자, 이제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한번 즉석에서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서 이승 선수가 직접 대답을 할 거고요. 미리 아니 무슨 손을 이렇게 세요. 생각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 질문이 이승 선수가 이게 좀 곤란하다, 답하기 곤란하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바로 대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질문이 괜찮았다, 신선했다 그러면 특별한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인 담긴 제 사인이에요. 예. 제 사인에 담긴 옷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 먼저 그냥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천원의 손주현입니다. 지난 2단전 할 때 후반전에 튜브에서 홈베이지한테 워목을 하고 있을 때 제 좌석 뒤에 있는 초등학교 저항의 남학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호수에게 이승우 형 파이팅! 이렇게 외치니까 주변 관중들이 각자 미소를 하면서 살짝 웃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이승우 선수의 외모를 보면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 있어서 제가 호수에게라고 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느낄 때 좀 어떻게 느끼는지 그 호수에게 한번 표현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고 두 번째 질문. 아니,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일보의 김민환 기자였습니다. 예. 초반에서 오늘 취재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호시력이라면 어떠세요? 호시력이라는 별명을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뭐 좋아할 그런 별명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불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기장 안에서 그런 응원이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제가 더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좋아하는 팬들이 불러주는 별명 어떤 게 있어요? 호시력이 좋아요. 호시력이 좋아요? 예. 자, 여러분 앞으로 호시력이 이승우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 호시력이 이승우 선수. 근데 어떻게 수능이 괜찮았나요? 아, 예. 표정적으로 없으시죠? 그냥 좋았던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굴이 그래도 박장대에서 좀 미소가 딱 띄우면, 예, 제가 바로. 네. 자, 요번에, 여자분에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쪽에, 자, 우리 저쪽에, 손님의 여자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저, 홍대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 때 응원을 응원이 듣는지 궁금해. 아, 힘들 때 주로 어떤 응원이 듣는지. 힘들 때? 네. 아직까지 힘들어 본 적이 많이 없지만 음악보다는 본인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 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힘들거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 그런 때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럴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슬플 때, 안 좋을 때 그럴 때만 생각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좋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힘들 때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간다거나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최대한 밝고 신나고 그런 노래를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이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호시에게와 함께 해드린 것들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주십니다. 저도 슬픈 일이 좀 있었죠. 제가 딸이 태어났는데 저를 닮았어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제가 경찰 불러주세요. 어떻게 이 질문 괜찮나요? 아빠가 미안해. 조금 웃을 것 같은데? 좋았어요. 예. 자, 우리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90 사이즈 가장 작은 걸 하나 주시고요. 네. 이승우 선수가 직접 팬분에게 사인을 해서 많이 계시죠.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잡아서, 네. 자, 네. 네. 자, 네. 이름이? 황지현. 황지현. 예. 현. 현이요? 네. 예. 아, 한국분이셨네요. 예. 자, 이제, 자, 이선 선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은 이걸로 찍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사진 저희는 공식적으로 함께 찍는데요. 본인이 수배 중이신 분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예, 그냥 개인 사진으로 찍으러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다른 질문하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예, 저쪽에 우리 손들과 엄마분 얘기하면요. 검정색 옷 입고 계신. 네.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이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둘이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운동 선수 엄마로서 좀 묻고 싶은 질문을 드리고 싶겠는데, 혹시 운동을 하면 개인적인 생활이나 선후배 관계나, 그리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 수업 후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선배 관계. 네. 아, 제가 스펙으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아, 됐어? 내가 뭔가. 선배 관계. 슬럼프, 어떻게 됐고, 예, 예, 예. 선배 관계 먼저. 선배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잘 관계가 되는지. 가장 친한 형이 지금 기사 형인가요? 다 아니 정기적이 의료형이 가장 좋아요. 의료형 근데 그런 관계는 어떤 점이 항상 유지할 수 있는지 형태들이랑 관계야? 네. 뭐 당연히 뭐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가 개인의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형들도 동생들도 있을 거고 형들도 있을 텐데 뭐 그렇죠. 팀의 뭐 팀 안에서의 뭐 형들과의 관계 뭐 후배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또 이제 단체 스포츠일 때 축구가 팀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후배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드님도 축구를 하시겠지만 또 다른 좀 질문은 여기까지만 네. 혹시 그 자세는 무슨 전공하시나요? 승우야 목소리 좀 예, 마이크 다시, 예, 반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싱 옆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펜싱인데요. 혹시 펜싱 좋아하시나요? 아니, 보기 봤어요. 보기. 자, 한번 펜싱 포즈 한번 본 것만 하고, 우와! 예, 그래요. 예, 지금 많이 당황해 하시네요. 어머니, 경고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렉트 퇴장감인데요. 예, 경고 한번 들어갑니다. 비디오 판독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예, 우리 어머니, 당황스럽네요. 펜싱을, 축구선수들보니까 저희,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펜싱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예. 아, 그니까 그 단체에, 펜싱을 모른다고요, 어머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예,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조복이나 답변을 편하게 해드리는데, 펜싱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들고 계시니까, 예. 제가 이번에는 우리 그 질문인데요, 예. 우리 요 앞에 꼬마 친구, 예,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빨간색, 예. 어디꼬리가 친구, 우리 꼬마 친구.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답 김해에서 온 황대현이에요. 되게 너 많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경남 김해에서 왔어요. 네, 일어나서. 네, 저기 여기 있는 우리 누나들하고 형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인사법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올라와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경남 김해에서 예 이쪽 왔어요. 이쪽 이제 예. 저기 편안하게 이선수 귀엽잖아요 우리 동생이. 그럼 우리 편안하게 해도 될까요 우리 동생이? 그러면 승우 어깨 손을 올리고 자 편안하게 승우 형한테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질문해 주세요.
감사하다. 멀리서 오셨네. 신체 중에서 가장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신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요? 예, 마음에 드는 곳. 저요? 네. 얼굴, 얼굴. 참고로, 저는 얼굴이 가장 많이 들어요. 누가 우선님? 아, 왜 이렇게 지수를 가요? 예. 이거는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본인의? 완벽해요. 완벽해요. 제가 제일 좋은 사람. 다 좋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더 좋아하는데 이런 거 없고 그냥 전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냥 나 이수 자체를. 제 자체를 아껴주고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씩 네. 생각해보죠. 예. 아니 저도 제주도 분이 저런 질문을 하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건 이수 선수가 무섭기 때문에 사인 유니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아, 생 티셔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이승환 선수는 본인을 워낙 아끼고, 예,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중에, 네. 자, 후 제주도라고 적은데, 네, 어떻게 이름을, 네. 예진 씨. 예, 예진. 예, 네. 우리 예진님께, 네. 사진 함께, 감사합니다. 공식 사진으로. 네. 아니, 아니, 셀카 말고, 공식 사진으로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아, 이렇게 또, 네. 그죠. 네. 자, 예. 이쪽에 사진 한 번만, 네. 아,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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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빌고 계시네. 제주도에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아,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의 아, 질문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승우 선수의 사실 매력 발산이에요. 이제 여기 큐시팅에 보면 아, 이승우 선수의 매력 발산이 시작인데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승우 선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기 언어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축구할 때 가장 멋지다. 예. 멋진 분발. 네. 자, 이승우 선수의 가장 매력. 네. 예? 경기 중에 아, 저기. 저기 오늘 초등학생, 기내에서 초등학생이 모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우리 중간에는, 예. 승부근성이 가장 멋지다. 예, 매력이 있다. 네. 우리 친구, 네. 세레모니 할 때, 예, 꼴을 못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승부근성이 그러냐고 하니까, 와, 되게 서로 당황스럽네요. 예, 예. 자, 우리 이준 친구, 네. 아,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알죠. 대단해요. 예.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면 되게 동안이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중학교 1학년.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이 누구예요? 예? 아, 이승우 선수가 본인의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라고 합니다. 저기 한번 보시고, 네. 그럼 어떻게, 네. 좀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도록,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중학교 1학년 씨 이쪽으로 오셔서, 셀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의 이상형을 이렇게 살면서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참고로 저는, 저희 이상형은, 네, 가수 손담비신데, 네. 저희 와이프한테 뒤에다가, 예, 엄청 혼났습니다. 아, 예, 잠깐, 예.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상 선수 한번 이번에는요 제가 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매력 발산 아니 아니야 우리 이승우 선수를 좋아하는 팬분들의 매력 발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텐데 나는 네, 이승우 선수의 네, 이름으로 삼행시를 완전 잘 지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중에 여학생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어나주세요. 잘 일어나주시고, 바로 가요. 생각하실 수 없어요. 이! 이승우는 승! 우리들에게. 아, 탈락? 예, 잠깐 해주세요. 네, 탈락이에요. 제가 해주세요. 예.
자, 경기야, 요거는 우리 쪽에, 예, 우리 한복 입고 계신 거죠, 그, 예, 신사인단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차량을 이어나 주시죠. 네. 올해가 3.1절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잘 일어나 주세요. 네, 잘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자, 2. 이승우 선수. 수. 승우야. 우. 와이. 예, 그래요. 올해가 이제 3.1절 100주년 되는 겁니다. 예. 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재밌었으면, 재밌다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네. 괜찮아요? 준비해야지, 근데. 아, 준비, 해보신 게. 준비를 위해 해서. 네. 그냥 읽으셨습니다. 아, 아, 그래요. 자, 다른 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쪽에 남자를 한번 갈게요. 저기. 예, 예, 예. 우리 검정색. 예. 띄워주세요. 자, 이승으로 상대시간 갑니다. 2. 이야, 이승하다! 야, 이승우 선수, 네. 이거, 되게, 예. 아니, 뭐, 파워풀하죠? 예, 좋습니다. 네. 자, 야, 이승우 왔다. 이야, 이승우 왔다. 수우야, 예. 우리 앞에 사진 찍자. 예.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한번 제가 찍어드리고요. 네. 자, 우리 이쪽 앞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빨리 받아주세요. 네. 자, 우리 아버님, 네. 아, 저도 이거, 예, 잘 받아주세요. 네. 네.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니폼을 가장 잘 짜는 게 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MC로 선발이 됐어요. 네. 네. 자, 이쪽에, 예, 예. 자, 사진 한 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버님, 이쪽 보시고요. 예, 이쪽,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쪽 한번 보시고요. 네. 아, 표정 관리 잘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예, 이쪽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아, 생일 끝났어요. 예. 자, 생일 끝났고, 자, 이번에 제가 다른 거 한번 갈게요. 예. 자, 나는, 정말, 꿈에서도 이승우 선수를 최소 세 번 이상 나온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진짜로, 꿈에, 지금 옆에 남자친구는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왜 그쪽으로 기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 선생님이에요? 아, 제자도요? 아, 이승우 선수가, 아, 가이드도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예. 원래 그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제자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럼요. 제가, 그러면서 드리면, 자, 나는 이승우 선수가 요즘, 작년에 화제죠. 네. 이승우 선수는 안 하고요. 그 슈퍼콘테스트를 내가 잘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정국이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일어서 나오세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 나오세요. 자, 제자 나오시고, 네. 자, 슈퍼콘테스트 한 번, 예. 제가 이승우의 슈퍼콘텐츠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있다. 슈퍼콘텐츠에 자신있다? 자신있다. 완전 자신있다. 예. 아, 불안한데요. 눈빛인데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눈빛인데. 자, 예. 자, 우선 여자 손을 올라와 주시고요. 네. 자신있다 하고 계시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우리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유치원이? 일곱 살이요? 일곱 살은 속축이가 아직 이른 나이인데요. 예. 아, 괜찮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우선 그쪽 나와주세요. 네. 자, 세 명 중에, 여러분도 없나요? 네. 자, 이게 불안한데요. 네. 자, 지금요. 네, 예. 자, 감독님, 응답해 주시면, 자, 1번이 우리 친구예요. 1번, 2번, 3번입니다.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안 보이니까, 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야. 자, 여기에서 하자, 여기에서. 알았지? 네. 자, 네. 자, 여기에서 하자. 자, 갑니다. 자, 이승우 선수의, 자, 슈퍼볼 댄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갑니다. 오! 얘 줘야겠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잖아. 예. 자, 현재까지는 1등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2번 나와주세요. 네, 음악 볼륨 좀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의 자, 쇼포고 데스. 예, 저쪽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 여기 보고 해요. 지금 저는 공식 접속자수 2,5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이승우도 슈퍼콜. 오! 오! 오이는 로다이를 날리고 싶다면 마스터 옵션! 연습했어, 연습했어. 잠깐만요. 되게 그렇게 뻑뻑스럽게 해서 노래를 들으시고요. 좀 이때 좀 음원을 가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자, 이번에 우리 3번 제자분입니다. 이분이 슈퍼콘 댄스를 위해서 예, 준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네. 쳐도 돼요? 아니죠. 예, 심사위원장께서 가장 슈퍼콘 댄스까지 추신 분을 1등을 드린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이승우도 슈퍼콘! 어?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우리 이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 예, 들여다 주세요. 예, 저희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 선수, 어떻게 괜찮았나요? 아, 예, 마이크 한번 받아주시고, 네. 어, 그래요? 네.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분이 콜라보 대회에서 한번 해도 괜찮다. 아니, 저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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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러분, 이승우 선생님 쇼퍼콘 대회에서 안 보시죠? 아니요! 예, 예, 예. 아, 이승우 선생님 어디 괜찮으세요? 지금 관절이 안 좋다고. 예, 캡톤도 좀 갖다 주세요. 예, 캡톤도 이게 마이크 저 한번 이쪽으로 주시고요. 예. 자,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나열하고 써주시고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승우를 대신, 이승우 선 대신으로 너가 다시 한번 슈퍼콘 대회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이승우도 슈퍼콘.
네. 자, 이쪽에. 네. 네. 어우. 아, 잠깐만요. 예. 저, 이러면 뭐, 예. 자, 아, 이쪽에, 예. 이쪽에, 저기, 이, 승호빠에게, 아니, 뭐, 승호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 보여요. 예, 엉덩이 안 보여요. 아니요. 좀, 잘 한 번만 양보를 부탁드릴게요. 아, 이쪽 분이, 예, 잘 한 번만 양보해 주시고, 이승호 선수가 여기 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분이 준비해 오신, 예, 오 마이 갓 승호. 이렇게 들고, 자, 그럼 손아트 한 번, 예, 이승호 선수에게 날려주세요. 이승호 선수에게 날려주세요. 손아트. 네. 자, 네, 하나, 둘, 셋, 그러면 손아트를 이승호 선수에게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천안일보 기자님, 표정 좀 웃어주세요. 자, 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컨칭인데요. 네, 이승호 선수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찍었으니까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기 우리 초등학생 친구 있죠? 저 자리 위에 좀 자리 앉아주세요. 네, 잠깐 앉아주세요. 네, 네. 예, 조금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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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주 대스타 지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네. 자, 이번에는요, 예. 일어나서 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우선 앉아계세요. 우선 앉아계세요, 여러분. 네. 자, 예. 예, 우리 초등학생 친구 일어나주시고, 예, 거기 같이 일어나주시면 돼요. 자, 네. 자, 안아서, 네. 저, 네. 자, 이쪽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자, 이수광형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광형 화이팅. 네. 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얼굴 가까이 있는 이수 선수가 얼굴이 더 작아서 안 보여요. 예. 네. 자, 네. 자, 이수 선수, 이수광형 화이팅입니다. 자, 이수! 화이팅! 이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수 선수. 네. 자, 다시 무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 자, 우리 이승호 선수, 자, 이쪽으로. 네. 자, 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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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에서 앉아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이승호 선수와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이승호 선수 사실 그라운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런 감정들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 많이 표현을 좀 하시잖아요. 예. 저번에 저는 이제 이단전 할 때 근데 이제 그라운드에서 딱 검정색 딱 모자를 쓰고 왔을 때 아 다르다.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장례하는 걸 하면서 그라운드에 모자 쓰고 있어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모자, 느낌이 좀 색다른데. 예. 근데, 주로 좀, 어떻게 보면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축구선수들이 운동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가 뭐, 오전에 하면 이제 오후부터는 자유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남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어서, 뭐, 패션 쪽이나 그런, 옷도 많이 사고 막 그런 거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저번에는 이제 또 자간의 화제가 됐던 게 이승호 선수가 선수들 파트너스 때 들어야 돼. 제정신은요. 네. 거의 그 예 안드레김의 선수님의 마음으로 예 진짜 개인적으로 볼 때 아 이 형은 아니면 이 선수는 진짜 패션 감각이 타고 태어났다 하신 분. 네. 타고 태어났다. 예. 아주 패션 감각이 최고다. 정말. 대표팀에서. 본인. 어떤 선수가 정말 감각이 가장 뛰어나요? 본인 빼고. 예, 본인 빼고. 아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선수가 생각이 있을 때. 이 형이 깔끔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용 선수가 네. 좀 깔끔하게. 네, 잘 생기셨죠. 그러면 이제 이용 선수가 패션 감각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봤을 때 아 진짜 정말 나도 아끼지만 정말 저 선수도 정말 잘생겼다는 선수 있나요? 용이 형이 가장 남자답게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같은 반에서 또 황주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주 형 미안해. 우주 형이야? 예. 우주 형을 좀 평가하자고. 우주 형
좀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편안하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아 한 방에 아, 그랬습니다. 어저께 황준수 골랐잖아요. 예, 듣고 왔는데, 그, 어떻게, 영상 편지로, 우리 황희조 선수에게 축하한다고, 예, 인스타 라이브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게 볼 수 있어요, 황희조 선수가. 자, 어저께 두 골 넣은 황희조 선수에게, 네. 아닙니다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 우리 황희조 선수에게 이제 영상편지를 살짝 보냈고, 이번에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승 선수와, 정말, 같은 마음인지, 그리고 같은 취향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절단을 해주시는데요. 핸드폰을 닫습니다. 예, 이 게임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다 손 한번 털어주시죠. 자, 털어주시고, 자, 왼쪽 손을 들어주세요. 왼쪽 손 들어주세요. 네. 이게 5입니다. 예. 왼쪽 손을 드는 건 5고요. 자, 오른쪽 손을 들면 X입니다. 아셨죠? 양쪽 손을 들면 8락. 예. 자, 양쪽 손을 들면 8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게임 할 때 앞에 있는 분이, 예. 오른손 들었다가 조용히 왼손으로 바꾸죠. 그러면 저와에게 신고해 주시면, 그분은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의 옆에 있는 경찰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양식을 속이는 분들은 저희가 예 비행기한테 비교반응을 통해서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포상 처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O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손? 왼손. X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손? 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캐드런과 함께하는 호불호 월드컵 가능하겠습니다. 빠밤. 자, 후라이 이승우 선수가, 야, 들으면 안 돼요. 이승우 선수가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할까요? 양념 치킨을 좋아할까요? 양념, 자, 양념을 좋아할 것 같다. X. 아니다. 후라이드를 좋아할 것 같다. O.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여러분들만 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눈빛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시키란 말이면 시켜주세요. 자, 자, 나중에 이승우 선수 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자, X라고 선택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오. O라고 선택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손 들고 계세요. 본인 선택한 거. 왼손, 오른손. 자, 이승우 선수. 프라이드입니까? 양념입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이걸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아! 오가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라고 선택하신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예. 자, 앞에 양심통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예. 에, 자, 이분들 대단하죠? 네. 자,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네. 양심통이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각, 비교판을 통해서,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있는 분들만 2차로 갑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일어나 있는 분들만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일어나신 분이에요?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주세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 찍먹.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예, 이승우 선수, 예. 좀 스타일이 있죠? 예, 스타일이 있죠. 자, 팬 여러분들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멤버부터. 자, 준비해 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지금 부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와 환호성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입니다. 자, 과연? 자, 선택이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엑스입니다. 찍어 먹습니다. 먹입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선택하시면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예. 자, 자, 예.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예. 짜장면 짬뽕. 자. 선택 안 하고 짬짜면 짬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O라고 생각하면 어느 손이냐고요? 왼손. 그렇죠. X
X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오른손입니다. 짜장면 짬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어떤 걸 들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짜장면이니까 짬뽕입니다. 선택한다면 하나 둘 셋 짜장면입니다. 자, 탈락자 자리 앉아주세요. 예. 자, 탈락자 자리 앉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살아나갔다 이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좀 더 빠릿한 것을 위해서,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예, 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엑셀로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자, 떨면서, 네, 네, 나와주세요. 네. 자, 주말에 지금 양쪽에 숨을 내고, 한 분 계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자, 한번 들어주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스태프분들 받아가셔도 되나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좋아할까요? 강아지 좋아할까요? 상수입니다. 이동해 주세요. 강아지. 4, 3, 2. 여기가 5예요. 여기가 5예요. 1, 수업! 자, 아니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하나, 둘, 셋! 강아지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좀 봐주시고요.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갑니다. 치킨을 좋아할까요? 피자를 좋아할까요? 치킨. 자, 치킨일까요? 피자일까요? 자, 선택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지금, 예, 거의, 예, 민족 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 수업! 네, 피자. 자, 과연 이승우 선수, 피자냐, 치킨이냐. 하나, 둘, 셋! 자, 조수분 나와주세요. 네, 아니요. 예, 이쪽으로, 조수 내란도 해서, 예, 이렇게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또 가운데 와주세요. 빨리. 자, 가운데 갑니다. 자, 이승 선수, 바다를 좋아할까요? 바다, 개구. 개구를 좋아할까요? 네, 너무 이쁘다시네요. 예. 자, 바다를 좋아할까요? 개구를 좋아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개구를 좋아한다면요. 저는 바람입니다. 예, 예, 패자 구할죠? 예, 저희가 생년이 카타르 월드컵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래도 개국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나요? 네. 자, 지금 다 이승우 선수가 믿고 있는 눈빛인데. 떨어뜨려버려. 이승우 선수 X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신호예요.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 5초입니다. 5, 4, 3, 2. 아니, 느린다. 이게 개국이 바다. 이게 정확하게. 네. 계곡에 맞아요. 아, 계곡 쪽으로 가세요. 계곡이 쪽으로 가세요. 예, 계곡은 저쪽으로. 자, 위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거치는 분이 있더라면. 다 떨어져. 다 탈락! 다 탈락. 자, 떨어뜨려. 준비! 하나, 둘, 셋! 바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바람이 나옵니다. 네. 자, 고기라도 빛을. 고기만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생각하지 마세요.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 어떤 좋아할지 그걸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오! 고기만 먹고 싶어요. 이거 맞다. 네, 되게 이상해. 자, 고기만 먹을 거할까요 김치만 먹을 거할까요 5초입니다. 5, 4. 제가 오늘 외국 사람도 많이 하면 김치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네. 고기야, 고기야. 자, 4. 고기야. 2, 1. 고기. 자, 이 선수 이쪽 보세요. 예, 이쪽 보세요. 7살 선수 이쪽 보세요. 자, 5명이냐, 12명이냐. 하나, 둘, 셋. 아!